1967년에 스탠리 밀그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시력 편지 전달 실험을 통해 가지고 6단계 분리라고 한 것을 발표를 하죠. 그게 뭐냐면 지구상에 어떤 두 사람을 잡더라도 여섯 사람만 거치면 서로 아는 여섯 단계만 거치면 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나 잡아도 됩니다. 뭐 저희 아프리카의 추장을 잡아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미국에 제가 오바마 대통령한테 뭘 청탁을 넣을 수 있다 하면 제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다섯 사람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개를 받아서 오바마 대통령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참 쉽죠. 세상 살기 쉬울 것 같은데 이게 여기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저를 오바마 대통령한테 연결해줄 이런 다섯 사람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노릇인 거죠. 사실 저거를 그 비슷한 실험을 우리나라에서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의 김용학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사실 인구수가 더 작으니까요. 6단계의 분리가 아니고 5단계의 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누굴 만나고 싶으시면 저희 끝까지 갈 필요도 없고 네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네 사람만 소개를 받으면 누구든지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있고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김태희가 여기 있거든요. 그럼 김태희를 만나려면 네 사람만 거치면 이제 만날 수 있는 거죠. 소개. 그런데 현실은 아직도 못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다니면서 매번 물어보거든요. 혹시 여기 김태희 아시는 분 계시나요? 없으시잖아요? 봐요. 이게 참 안타까운 노릇인 거죠. 이게 이제 연세대학교 김용학 교수님이 하셨던 실험인데요. 무슨 실험을 하셨냐면 김아무개 아무개 찾기입니다. 실제로 사람이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적혀져 있는 쪽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김아무개 이름은 이제 가렸고요. 41살이고요. 경기도에 살고요. 중앙대학교 전자공학과를 나온 파리학번이고 그 다음에 남자라서 이제 군대를 이제 공부를 해서 마쳤고 현재는 KTF에서 근무를 한다. 라고 하는 저 쪽지를 들고 길거리에 나갑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이 사람 알아요?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 이제 알만한 사람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해가지고 소개해서 이 사람을 찾아보자 라고 하는 실험을 한 건 겁니다. 길거리 나가서 딱 붙잡고 이 사람 알아요? 라고 하는 건 거죠. 근데 생각해보시면 이 실험이 되게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요. 이게 일단 실험 자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길거리에 딱 가는 사람 딱 붙잡고 딱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 아 저는 돌을 안 믿어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실험이 진행이 안 되는 건 거예요. 그럼 이제 실험이 이게 중요한 거, 뭐 이게 중요한 게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아, 저희가 네트워크 연구를 하는데, 저는 다단계 안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실험이 진행, 앞으로 나가진 않는 겁니다. 뭐 시작을 해야 이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세대학교 김용학 교수님이 이제 꾀를 낸 게 뭐냐면 이제 그 언론사에 이제 스폰서로 얻어가지고 돈을 좀 받으셔가지고 3만 원을 들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돈을 딱 앞에 놓고 이게 되면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제 그때 이제 듣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100명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김아무개 찾기를 해서. 몇 명이나 도착을 했을까요? 해봤더니 결과가 17%가 성공률이었습니다. 17%. 그 돈을 그렇게 들여가지고 겨우겨우 얻어낸 게 17%입니다. 나머지는 중간에서 다 안 된 건 거고요. 그래서 스탠리 밀그램의 미국의 실험에서는 성공률 29%인데 저것도 사실은 약간 과장된 퍼센트인데요. 그래서 이게 답이 있긴 있는데요. 사실 이게 찾기가 되게 어려운 건 겁니다. 그래서 김태희를 만나야 되는데요. 참 힘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참 김태희 찾기 프로젝트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참 주변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